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메이퀸으로 유명한 아역 탤런트 김유정 양이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를 품은 달을 통해 국민 여동생으로 떠오른 김유정 양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김유정 양과 함께 경기 지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오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각종 세미나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